사람을 불러가지고. 예, 난이 아가씨가 제일 눈에 차는구나. 용모 단정하고 가풍 훌륭하고 네 짝이 되는데 손색이 없는 듯해. 짝이라니? 너랑 결혼할 여자. 네 와이프 될 사람은 네 등에 날개 달아줄 사람이어야 돼. 장대리, 여태 있었니? 지금 당장 남준이 그놈 찍어 누를 만한 개책이 네 혼사뿐인 걸 어떻게 그럼? 내 옆에서 남준이 형욕좀 하지 마요. 나한텐 친형이나 마찬가지예요. 네거다 빼앗기고도 그런 속 편한 소리 나오는지 어디 두고 보자. 이따가 수요 인문학 수업에 이 아가씨 엄마도 오기로 했거든. 바로 진행시킬 거니까 너 그렇게 알아?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일주일 넘게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뺀지 놓고. 구두는? 내가 좀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잖아. 다이아 쫙 박힌 걸로. 보고 싶었어. 아파 아파라고. 내가 말했지. 구두 들고 오기 전까진 연락도 말라고. 애쓰다. 너까지 왜 그래? 안 그래도 나 요새 오늘까지 안 가지고 오면 내가 다 물어버릴 거야.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뜨겁게 사랑했는지, 아이가 태어날 뻔했던 것까지도. 에스터! 야, 에스!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뺏길 거야.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거 안 뺏겨.